변호사님, 오늘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갔다 왔어요. 항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생각하고 살아서요.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청에서요. 서로 한번 합의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은 검사가 좀 저쪽 좀 싸게 처벌할 수 있죠. 재판 넘길 거를 그냥 구공판할 거를 구약시킨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한다든가. 근데 상대방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당당히 차에서는 쉿! 이랬었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조정위원께서, 그럼 뭐, 돈이 없으면 합의 안 되겠네요.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돈도 없다 그러고. 그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그러고 나왔대요. 아, 그 자리 사과하시는 게 그렇게 힘든지. 끝까지 미안한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진 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변호사님, 다른 방도 없을까요? 아, 다른 방송 보고 민사소송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길래 한번 알아보라고 합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방송 진행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민사를 알아보시려고 하신대요.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히시 그러다 나중에는 다소곳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저렇게 쭉 밀려 있어요. 외길이에요. 여기 진입금지래 외길이죠? 어, 이차왜 그래? 다시. 순서대로 해야지. 이차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좌회전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전방 영상 보겠습니다. 블바차가 느리게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쉿. 어, 제 얼굴에, 이거. 어이, 거기서 끊었다. 여기서 쉿. 요거. 이마에 상처 난 거. 옛날 영화의 알파치노 영화 중에서 스카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카페이스. 상처난 얼굴. 오래됐어요. 한 40년 좀안 됐어요. 전방 영상 보죠. 이렇게 좌회전하는 겁니다. 아까 그 차가 뒤에서 새치기 팍 튀어나오죠? 무리하게. 여기서. 네. 그리고 저 갓길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양보해주고 싶겠어요? 에이씨, 어딜 들어와? 뿡! 그랬더니, 끝까지 들어와갖고, 옆에 어머니 타고 계시고요, 올케도 타고 있었는데, 네가 양보해야지. 응. 근데 앞차가 승질이 나요? 퉁! 어, 차가 스지다는 사람이 물으려고 내리네요? 내려서? 어, 어머니 여기서 내려서 뭐라 그러시는데도, 막 뭐라 그러면서 상대 보복운전 확실하죠. 여기에서 상대차가 먼저 가려고 몇대 먼저 가겠어요. 이래 봤자 내 뒤에 한 대, 나 요거 세대 어차피 이제는 안 되죠. 요거 두대 먼저 가자고. 야,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대 먼저 가자고. 요럴 때 그래. 바쁘면 어제 그랬어. 먼저 가세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으이씨. 거기 비켜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죠. 아, 저런 거 참교육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저기도 붕! 오더니, 요때 안 비켜줬다고. 내려서, 네. 보복운전은 확실하죠? 여기는 여자들만 타고 있었대요. 뒤에는 이제 오빠하고 남편하고 다 타고 있었는데 빨리 오라고. 나중에 등치 큰 남, 우리 집 남자도 등치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좀 수그러들대요. 그거 차두대 먼저 가자고 저런 행동 안 되죠.
특수협박 확실합니다. 근데 형사조정에 가서 웬만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전돈 없어요. 그럼 미안한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해배주고 싶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생각하신대요. 민사소송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200에서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상대가 가진 거 없으면은 상대 바보예요. 합의를 해야, 합의를 해야 벌금을 낮춰주잖아요. 합의하면 벌금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싹싹 빌면은 검사가 기소유예 해줄지도 모르죠. 정말 바보예요. 앞차 아저씨. 그냥 그대로 그냥 처벌받게 하시고요. 민사소송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납니다. 민사소송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소송은 실익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소송하면 저 사람 또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여성분이신데 상대는 남자잖아요? 불안하니까, 여보, 저 같이 갑시다. 오빠, 같이 갑시다. 뭐, 무진장 불편해요. 그래서 상대가 아직까지 여유는 있어요. 상대가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과한다 그러면 돈안 받고도 합의해 줄수 있는 거죠. 용서해 줄수 있는 거죠. 근데 뺀들뺀들거리면은 돈을 많이 줘도 합의해 주기 싫은 거죠. 상대 태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상대편 보험사를 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을 건 없어요. 나 스트레스 받은 것에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런 소송에서 이긴 게 있어요.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 억울해요. 상대가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 상대가 벌금 500만 원, 벌점 100점. 그런데 저 상대로부터 위자료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소송했어요. 부부가 같이 200만 원, 200만 원 받았어요. 400만 원 받았어요. 그거 하나 인정됐으니까 된 거예요. 그건 정책적인 소송. 그래서 그때 수임료를 이기면은 받는다 그랬을 거예요. 이기면은. 이길 건 확실하니까요. 한 50만 원 받았던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과자 사 먹으라고 줬어요. 이제 이럴 때 소송하면 이깁니다. 이기지만은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얻어서입니다.